예, 6월 셋째 주는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첫 번째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소싯적 잘못했던 논란이 밝혀져 중징계를 받은 선수가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속팀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이적의 키를 쥐고 있는 협회는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번 논란이 크게 번질 모양새입니다. 지난 11일 터키의 스포츠 에이전시 CANN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흥국생명세터 이다영이 그리스 프로리그 배구팀 PAOK와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다영은 지난 2월 쌍둥이 언니 이재영과 함께 중학교 재학 시절 잘못된 행동 논란이 불거진 뒤 흥국생명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배구협회도 이재영, 이다영이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무기한 박탈했었죠. 이재영, 이다영은 과거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한 뒤 일체의 대외 활동 없이 자숙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자신들의 가해 사실을 폭로했던 피해자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음 시즌 V리그 복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다영은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가운데 해외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다영의 그리스 PAOK 입단은 순탄히 진행되기 쉽지 않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이미 지난 2월 국내에서 무리를 빚은 선수들이 해외리그 이적을 추진하더라도 국제 이적 동의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협회는 이 때문에 이다영의 그리스 팀 입단 뉴스가 나온 직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한배구협회 관계자는 선수 측은 물론 흥국생명 구단으로부터도 해외 이적과 관련된 문의는 전혀 없었다며 국제 이적 규정상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선수에 대한 해외 이적에 동의할 수 없도록 명시가 돼 있고 논란을 빚은 선수의 이적 동의서 발급은 불가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PAOK 구단은 이다영과 계약설이 제기된 뒤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다영의 원소속팀 흥국생명은 스탠스가 더 애매합니다. 선수의 해외 이적을 추진 중인지 잘못된 보도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죠. 이다영이 구단에 알리지 않고 해외 진출을 독단으로 추진했다면 흥국생명은 물론 대한배구협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흥국생명은 이미 이다영을 FA로 영입한 뒤 과거 논란 사건이 터지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에 실패한 것은 물론 팬들과 언론으로부터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흥국생명 구단이 이다영의 해외 진출 시도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이 역시 문제입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2월 자체 징계 당시 피해자들의 용서 없이 이재영, 이다영이 징계 해제가 없다고 밝혔었죠. 이재영, 이다영이 피해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을 돕는다면 사실상 징계를 풀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이적 추진이 선수 주도인지 구단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떠나 대한배구협회의 국제 이적 동의서 발급 불가 방침을 무시한 처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다영이 구단으로부터 PAOK 입단 허락을 구한다면 국제배구연맹을 통해 이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다영, 이재영의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SNS에 올렸던 자필 사과문은 사라졌고 자신들의 가해 사실을 주장했던 피해자들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이적 추진을 상식적인 행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배구협회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선수들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논란 자체가 끝난 사건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해결된 뒤 절차를 밟았다면 팬들도 배구계도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아쉬움이 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다음은 오랜만에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VNL 8연패에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대표팀은 FIVB 주최 2021 VNL에서 4주차 2차전 세르비아와의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2승 9패, 승점 7점이 됐습니다. 대표팀 주장이자 에이스인 월드킴이 두 팀 합쳐 가장 많은 27점을 올리며 승리 주역이 됐습니다. 여기에 월드킴 홀로 활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힘을 보탰지요. 정지훈과 클러치박은 각각 14점, 12점씩을 올렸습니다. 라바리니 감독은 이날 이번 대회 들어 아퍼지 스파이커, 즉 라이트로 나왔던 클러치박을 아웃사이드 히터인 레프트로 돌리고 멀티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정지훈을 라이트로 돕고 효과를 봤습니다. 소용 선배와 이다현도 13점을 합작하며 뒤를 잘 받쳤습니다. 세르비아에서는 요하나 미로사비레비치가 팀내 최다인 16점을, 반야사비치가 10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연패에서 벗어났으나 고비는 있었습니다. 1세트 포지션 변경 효과를 보며 세트 중반부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1세트를 먼저 가져가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2세트 들어 이날 선발 세트로 나온 도라에몽이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가 됐습니다. 배구계의 이동휘, 김다인이 교체로 코트에 들어갔으나 세르비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르비아가 2세트를 접전 끝에 가져가며 승부는 원점이 됐습니다만 한국은 3세트부터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월드킴을 중심으로 점수를 쌓으며 세트 초반부터 점수차를 벌렸고 해당 세트를 따내며 리드했습니다. 4세트는 세르비아의 막판 추격에 고전했습니다. 연속 실점하며 23-23 동점까지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한국은 이날만큼은 뒷심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월드킴이 시도한 스파이크가 성공해 24대 23으로 매치 포인트를 눈앞에 뒀고 이후 센터 박은진이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국은 15일 캐나다를 상대로 4주차 3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현대건설 소속 일명 꽃사자 황현주 선수가 도쿄올림픽 MBC 해설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MBC는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근황을 알렸는데요. 국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것으로 유명한 꽃사자는 현재 연령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용 메이크업과 헤어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20대 걸그룹들마저도 압도해버릴 만큼의 빛나는 외모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배구 지식과 외모는 그렇다치고 해설자에게 중요한 덕목이 바로 언어구사력 아니겠습니까? 선수 출신 중에 해설자로 성공한 인물 하면은 숙자리 위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다른 해설자들이 말을 더듬는다든지 음성이 샌다든지 사투리를 쓴다든지 하는 다양한 특색이 있는 반면 숙자리 위원은 아나운서나 MC들을 뺨치는 자연스러운 문장 구사력과 깜찍한 외모와 상반되는 중저음의 목소리로 운동선수 출신에 대한 팬들의 선입견을 해체시키는 반전지성미를 발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배구기를 대표하는 해설자로 안착을 한 상황인데요. 꽃사자 위원도 그동안의 인터뷰나 대화 장면들을 보면 문장 구사가 매우 자연스럽고 월드킴과의 드립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는 즉흥성도 있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단지 목소리가 너무 애띄고 귀여운 면이 있어서 시합 현장에서의 긴박함과 위중함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일각에서는 예상을 깨고 해설위원 데뷔를 확정한 꽃사자의 행보에 대해서 은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번 올림픽에서 꽃사자 위원도 긴장하지 않고 시합을 즐기면서 재밌게 편안하게 해설을 해서 같이 보는 우리 배구팬들도 즐겁게 TV를 시청할 수 있고 꽃사제 위원도 즐겁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이 4주차에 비로소 대회 첫 번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태국은 12일 이탈리아 리미니에에서 열린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여자부 예선 라운드 독일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3주차까지 전패를 기록해 유일하게 승리가 없던 태국은 4주차 첫 경기에서 마침내 첫 승을 챙겼습니다. 1승 9패가 된 태국은 당시 한국과 승패는 같지만 승점에서 밀려서 순위는 그대로 16위였는데요. 한국이 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 1승을 추가함으로써 승패 차이도 있게 됐습니다. 오누마 시티락이 20점으로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올렸고 플레이오브즈 틴카우도 15점을 보탰습니다. 여기에 독일의 범실이 더해지면서 승리까지 이룰 수 있었는데요. 이날 독일은 범실로만 33점을 내줬습니다. 태국은 범실이 16개였고요. 한국은 러시아에 0대3으로 패하면서 8연패에 빠졌고 그 이후에 세르비아에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참고로 네, 하나를 알려드리면은 이번 주에는 라이브를 한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라이브가 이제 배구에 관련된 라이브는 아니고 예, 피파 20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특별하게 천재지변이 없는 한 예, 게스트를 한 분 초대해가지고 피파 20 시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때 뵙겠습니다. 아마 수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겠습니다.